아까 뭐 붕어나 잉어나 그 지들이 살던 데 알을 낳고, 그죠? 그런 방법인데 얘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이제 새끼가 부화가 되면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한 2, 3년 살다가 다시 알 날 때가 되면 민물로 올라옵니다. 모천해기 한다. 모천해기. 그 대개 보면 그 자기가 태어난 데로 오거든요. 바다에서. 그럼 용태 찾아와요. 이게 그 자기가 태어난 강의 그 물냄새를 뭐 수백만 분의 1,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도 그걸 감지를 한다 그래요. 근데 얘들이 이제 올라올 때는 바다에서는 이 자기장이나 별자리 같은 거 보고 이제 방향을 잡고 그다음 민물 가까이 오면 그 냄새 찾아서 자기가 태어난 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이 연어가 얘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로 가서 알루장 근데 되게 감사한 여기 북태평양 쪽에서 살아요. 여기서 한 2, 3년 살다가 알랄 때 되면 다시 이렇게 오거든요. 거기 한 총 이동 거리가 한 8,000km 정도 된대요. 8,000km 정도 되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갔다가 오는 놈들이 1%가 안 돼요. 100마리가 가면 한 마리 정도 올라올까 말까 하다. 아직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 조금 떨어져서 그런데 일본은 1%가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1%가 안 돼요. 그런 정도 기술이요. 근데 얘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방법을 택한 게 붕어나 이거 같이 에이 그냥 여기다 알라고 적당히 하자 하는 놈도 있을 거고 가지고가 이제 둥기 만들어서 보호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들은 그 방법을 택한 거야. 바다로 갔다가 알라 다시 올라오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만일에 바다에서 알을 낳게 되면 바다는 다른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적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아서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으면 요놈들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바다에서 알을 낳지 말고 강 꼭대기로 올라가 보자. 그래도 올라오면 그러니까 강 꼭대기로 올라오면 천적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어봐야 뭐 버들치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연어 알을 먹고 잡아먹을 만한 생물들이 별로 없어요. 새끼도 잡아먹을 놈들이 별로 없고 그 걔들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바다에서 나서 다른 놈들이 잡아먹거나 뭐 이걸 뭐 도호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방법보다는 꼭대기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그놈이 살아남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코 있어요. 코. 네. 아, 여기요? 네. 여기 코, 여기 있잖아. 요거 코. 아, 네. 네네, 그게 코. 여기 앞놈, 여기 순놈이에요. 그러니까 순놈은 이제 알라로 올라오면 턱이 이렇게 굽어지 이빨이 굉장히 발달되죠. 그렇고, 대개, 아까 가시고기도 둥지 만드는 놈은 수컷이었어요. 그죠? 아까 부르길이라는 거 땅 이렇게 봐 둥지 만드는 놈은 수컷이고. 어쨌든 둥지는 수컷이 만들어요. 앞놈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근데 앞놈을 유인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앞놈을 유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앞놈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용감해 보이죠. 그 다음에 연어 같은 경우는 둥지를 만든 게 순놈이 안 만들어요. 순놈은 그 터만 이렇게 잡고 있고 앞놈이 둥지 다 만들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새끼가 이 알을 낳으면 겨울 동안에 부화가 되죠. 겨울 동안에 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겨울 동안은 그 난항 갖고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한 3월 달쯤 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어미는 이제 가을에 알을 낳고 죽죠. 연어들은 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알을 낳고. 죽고, 그게 이제 썩기 시작하면, 서서히 썩기 시작하면, 이 새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난항 소비하고 먹이를 먹을 때쯤 되면 그 썩은 물들이 강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 강물의 영양 성분이 높아져서 프랑크톤들이 잔뜩 생겨나요. 그러면 새끼들 그걸 먹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연어들이 바다에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민물로 올라오는 거죠. 따져 보면 이만한 놈이 가서 이만하게 커서 올라오면 바다에 있던 영양분을 가지고 이제 강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죽으면 그 영양분 분해돼서 육지 생물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 연어가 올라오는 강 주변에 그 성분을 비교해 보면 해양성 질소라는 게 어미가 갖고 온 그 영양분들이 한 10%에서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식물이든지
그다음 또 연어 잘 먹는 곰 같은 놈들, 그죠? 그다음에 곰이 연어 먹고 산 똥이 또 식물 흡수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보면 한 10%에서 30% 정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영양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어가 자기네 생존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유기생물들까지 상당히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뱀장어는 아까 연어하고는 좀 반대예요, 그렇죠? 네,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와서 민물에서 크고 다시 알라로 바다로 가고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유럽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유럽 뱀장어가 있고 아시아산 뱀장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제 아시아 뱀장어인데 이게 시장이 굉장히 커요. 이 뱀장어 한 마리 한 3만 원 줘야 먹지 않나요? 한 마리 먹으려면 그 정도 들죠. 네. 네, 그 정도 들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여기서 알을 나면 얘들이 이제 쭉 헤엄쳐서 해류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게 한 2월 달부터 한 4, 5월 정도까지 올라와요. 강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강 입구에다가 이렇게 큰 그물을 쳐요. 모기장 같은 그 굉장히 잔 망을 쭉 치면 물이 이제 밀물이 쭉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오면 이제 이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싹 들어가면 탁 털으면 이만큼씩 뭐 찌끄레기고 뭐 다른 물고기 이만한 거 다 톡 나가면 탁 털어서 하나씩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게 실뱀장어예요, 요놈. 요놈이 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골라서 양어장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양어장에서 이제 키워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 요게 한 마리에, 요게 실뱀장어 한 마리가 크기가 한 이쑤시개 정도 돼요. 굵기도 그렇고. 그거 한 마리에, 요새 한 2,500원인가 봐요. 네, 그거 한 마리에. 제일 비쌀 때가 한 마리 7,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7,000원.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저 밤에 후라시 같은 거 들고 잠자리째 같은 걸로 그렇게 잡아요. 잡으면 하루 저녁이면 몇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 영역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는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뱀장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뱀장어가 어디 가서 알을 낳고 어떻게 헤엄쳐서 어떻게 올라와 이걸 알아야 뭐 좀 뭐 손을 써볼 거 아니에요. 양식을 해보든지. 근데 아직까지 뱀장어는 양식이 안 돼요. 안 돼서 이제 잡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험실에서는 가능해요. 실험적으로. 몇 마리 이렇게 가능한데 어쨌든 대량으로 이렇게 뭐 종류 생산해서 이거 키우고 이건 안 되니까 어쨌든 이거 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에서 이게 여기 아마 저기 고창 선운사 가보셨죠? 그 풍천장어 있는데. 그 강에 있는 거 가서 찍어. 예? 네, 그거 풍천장어. 풍천장어라는 말이 이게 그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강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썰물 때 물이 쭉 빠져요. 그다음 밀물 되면 물이 쭉 올라오면 찬바람하고 싹 올라오잖아요. 강가에 가면 그래요. 올라오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물이 올라올 때 바람하고 같이 올라온다. 풍천이라고 그래요. 풍천. 그러니까 그 선운사 근방에 있는 강만 그 강 이름이 풍천이 아니고 그 강이 인천강이에요. 인천강 강 이름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강, 이 소래포구 강도 풍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런 논리를 보면 그러니까 바닷가 이렇게 물 들어갔다 날라가는 강들은 다 풍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풍천에서 잡은 장어를 풍천 장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창 선운사 부근에 가면 전부 다 뱀장어 양식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양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우리가 풍천장어로 먹는 사실은 다 양식산 장어예요. 저 자연산 장어 비싸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양식장어라니까. 선운사까지 안 가시면 소래포구 오셔도 돼요. 올라와요. 많이 안 많이는 안 올라오지만. 그러니까 그 바닷가 쪽은 먹고 살 게 많아요. 사실은 먹고 살 것도 많고 옛날에 보릿고개 같은 거 있을 때도 보면 그 당시에 그 영양 분석해 놓은 거 보면 바닷가에 애들이 더 커요. 바닷가에 나가면 뭐라도 주워 먹으니까. 네. 뭐 그런 유리한 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뱀장어 새끼 저 실뱀장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싸고. 그래서 한때는 그
지금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수입해놓은 뱀장어들 많이, 요 새끼들 수입 많이 해와요. 일단 이제 키워서 이제 이러고 먹긴 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은 뱀장어 한 마리 한 3만 원 정도 먹지만 아마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뱀장어를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아마. 그쵸. 예. 아마 뱀장어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예, 그런 지역에서 풍천장어.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풍천장어가 제일 유명한 지역은 그 소논사 부근에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유명해. 그러니까 풍천장어 그러면 거기라고 다들 알죠. 이렇게 예. 따지고 보면 이런 내역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뱀장어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들이 이걸 한 20년 가까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얘들이 어디 가서 알을 낳고 얘들이 어떻게 헤엄쳐서 일로 올라오는 걸까. 뭐 그걸 알아야 뭐 나중에 양식을 하든지 뭐 하는지 할 테니까. 한 20년 연구했어요. 20년. 그래서 이제 한 게, 여기 아마, 여기 대만이에요, 대만. 여기 아마 필리핀 섬들이 있는데고, 그 그러니까 필리핀, 이게 마리아나 해구라는 게 굉장히 깊은 데가 있어요. 거기 그 근방에서 알을 낳는데요, 얘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도 얘들이 이 근방에 알을 낳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짐작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다니다 보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큰 뜰채로 떠요, 이렇게. 쫙 뜨면 몇 마리 잡힐 거 아니에요. 실뱀장어, 이렇게 랩톱 세파스가 대나무 모양으로 생겼어요. 꽤만했어요. 한 2cm 밖에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생긴 놈들이 잡혀요. 그리고 잡히면 얘들 가져다가 이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쥐에. 요새 뭐 장롯바니 이석증 걸려 부르는 거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이석이 좀 커요. 조금 커요. 그걸 빼요. 빼서 이렇게 얇게 갈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석이 이렇게 생겼으면 나이테가 이렇게 나타나요. 나이테. 우리 비늘에도 나타나긴 하죠. 근데 이거 굉장히 거칠게 나타나, 잘 모르고. 여기 이석에 나타난 나이테는 일륜이 나타나요, 일륜. 하루하루에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 일륜이라고 그래요, 일륜. 하루에 하나씩 생긴다 그래서. 그래서 요걸, 얘가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태어난 지 5일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해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하루에 해류가 예를 들어 1m 정도 흐른다 그러면 거꾸로 5m를 내려가면 알겠죠. 네. 5m를 내려가면 태어난 자리를 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이 근방에도 알을 낳더라. 그걸 알았죠. 그때까지만 한 몇십 년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들이 가만 보니까 금은밤에 알을 낳는다. 금은밤. 대개 바다 물고기들이나 바다생물들은 그 밀물살 물고 주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알을 낳죠. 금은밤에 알을 낳고 그다음에 알 낳는 지역이 뭐냐면 해류가 이렇게 부딪히는 지역이래요. 근데 바닷물도 보면 보통 바닷물 염분 농도가 4% 정도 되죠. 4% 정도 돼요. 근데 황해 쪽에 바닷물 염분 농도는 한 2% 정도? 4%가 다 안 돼요. 중국에서 황하강이나 이런 놈들이 들어와서 희석되기 때문에. 동해안 쪽은 4%까지 돼요. 그러니까 염분 농도가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저기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강물이 내려오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기수석이라고 그래요, 기수. 완전히 바닷물도 아니고 완전히 강물도 아닌 거. 반 정도만 바닷물인 거. 그런 데는 대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 부분에 민물 들어오고 바닷물도 들어오니까 여기는 굉장히 생물성이 풍부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굉장히 생물 양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지역이. 왜냐하면 이런 데 사는 생물들은 바다 환경에도 적응해야 되고 민물 환경에도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적응한 생물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물들. 그러니까 얘들이 굳이 그런 해류끼리 만나는 지역을 선택해서 알을 낳는 이유가 이 지역에 생물들이 별로 없는 거죠. 천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이제 골라서 알을 낳죠. 그럼 부화돼서 이게 쭉 떠내려가서 우리나라에는 한 제주도 같은 게 한 2월 달 정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쪽 강화도 쪽 같은 경우 여기 이쯤 되겠네요. 그렇죠? 이쯤 되면 한 5월 달까지 올라와요. 계속 그걸 잡아서 이제 양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한 어미가 내려갈 때 한 3,000km 정도 이렇게 헤엄쳐서 가고 새끼들도 한 3,000km 정도 이렇게 그거 하죠. 그러니까
연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대로 올라와서 알을 낳죠. 뱀장어는 자기가 태어난 대로 갈까요? 뱀장어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몰라서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대요. 이 뱀장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했더니 뱀장어는 굳이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장소로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좀 있고. 이거 이 배 타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꽉 차면 이제 이게 확 부풀어오르고 무 여만큼 차죠. 그럼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이게 털어서 하나씩 이렇게 골라요. 굉장히 재밌어요. 담배 한 갑이죠. 한 마리. 가격이 뱀장 새끼 한 마리 갑니다. 담배 한 갑 가격이에요. 그냥 한 마리 들면 담배 한 번, 단계 한 번, 이런 식으로 잡아요. 재밌습니다. 어디로 잡아요? 네, 그걸 잡아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한 마리 2,500원. 그 다음에 이건 아마 그, 우리 책 거기는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조 같은 데를 키울 때, 산란 행동을 볼 수 있는 고기들. 그러니까 적당히 먹이만 주고 온도만 맞춰주면 잘 나요. 그러니까 아까 버들몽 같은 경우도 먹이만 잘 주고 수온만 맞춰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알을 낳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낳고, 새끼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새끼 독립시키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집 안에서. 1년 내내 나요. 온도만. 뱀장어 먹을 때쯤 되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어떤 거요? 뱀장어. 저기 아마, 봄에 잡아서 올라오면 그에 출하가 돼요. 금방 가요. 그러니까 저 뱀장어 키우는 사람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어요. 이걸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되게 수조에서 키울 때, 아무 고기나 키우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골라서 키우면, 뭐, 알 낳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지네끼리 이렇게 그 영역싸움 하는 거, 뭐, 서열로 하면, 대장, 뭐, 부대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많이 볼 수 있어요. ]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사의 상호 관계가 상리 공생이 서로 이익을 보는 거. 네? 서로 이익을 보는 거. 그다음에 편리 공생은 상대방한테는 별 영향 없고 나만 이익을 보는 것. 그다음에 기생은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고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그러니까 기생충 그러면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고 나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기생충이라고 보면은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간디스토마예요. 간흡충이라고 그래요. 간흡충. 옛날엔 간 디스토마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디스토마라고 그랬어요. 디스토마라는 얘기 뭐냐면, 스토마란 말이 입이라는 얘기예요. 입. 디라는 말은 영어로 다이 그러면 이게 둘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 예. 그래서 간흡충을 보면, 여기 구흡반이 이렇게 있고, 배흡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흡충을 보고는, 아, 이게, 입이 두 개네. 그래서 디스토마 이렇게 불렀어요. 입이 두 개, 디스토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는 그냥 딱 붙는 역할만 하고 하나가 입이라는 걸 알죠. 이게 결국 입이 하나인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간흡충이라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간 디스토마란 말을 안 해요. 간흡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날 걸로 먹으면 걸려요. 그 어떤 물고기든, 민물고기든지. 그러니까 날 걸로 먹으면 안 돼요. 날 걸로 먹으면. 근데 왜 날 걸로 먹냐면 맛있거든요, 회가. 근데 이제 대신에 바닷물고기는 괜찮아요. 바닷물고기 괜찮은데. 근데 민물고기는 디스토마가 있고, 바닷물고기는 왜 없을까요? 바닷물에는 짜니까 그렇겠죠. 그건 아닌데. 아닌데. 내가 원하는 데도 아닌데. 왜냐면, 얘들 생활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생활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간지토에 감염됐어요. 얘들이 간에 사는 건 아니고, 간에 쓸개관이 있잖아요. 쓸개관. 거기에 살아요. 거기에 사는데, 그 놈들이 이제 알을 낳으면 장으로 내려서 이제 대변에 섞여서 나오죠.
나오면 그게 이제 빗물에 찍혀서 강으로 내려가요. 강으로 내려가면 거기 새우렁이라고요. 한 5mm쯤 되는 그 새우렁이라는 조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아마 보통철에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게 종류가 여기서 흔히 보는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근데 요만해요. 새우렁이라고 그러는 거. 요놈이 먹어야 돼요. 딴 놈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놈이 사는 강에만 디지토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계류 같은데 이놈이 한 강 중간 정도부터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류에 있는 물고기는 먹으면 디지토마는 안 걸려요. 바닷물이 말고 강가에. 네, 강에. 네. 그러니까 요놈이 먹으면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분열을 하죠. 보면 미라시드, 스포로시드, 레디아 이 단계를 거쳐요. 거치는데 알 하나를 얘가 먹으면 알이 다분열. 알이 알 한 마리가 두 개가 되고 또 두 마리가 이렇게 되고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알 하나를 먹으면 이게 나올 때는 굉장히 여러 마리가 돼서 나와요. 우리 이렇게 떠다니다가 민물고기 들어가는 거예요. 민물고기 비닐 밑이나 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예, 네,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로. 그래서 이걸 우리 실험을 할 때 민물고기를 잡아다가 막 갈아서 그 다음에 펩신이라는 우리 소화액 중에 단백질 소화시킨 펩신이라는 거죠. 거기다 넣으면 살은 싹 녹아요. 녹고 요놈만 남죠. 이렇게 흔들어서 저 알만 싹 골라내요. 그러면 요 안에 꿈틀꿈틀한 새끼가 들었어요. 알 막 안에. 그래 턱 흔들어 오면 꿈틀꿈틀해. 물론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중강염이 되죠, 중강염. 그러니까 이제 실험하려면 이걸 갖다가 쥐나 토끼한테 먹여요. 이런 꼬챙이를 집어넣는 게 있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이놈이 들어가든지 들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키운 다음에 쥐나 토끼를 잡아서 간을 꺼낸 다음에 쓰레기 안에서 꺼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잠깐, 이게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폭이 한 5mm 정도고 길이가 한 1.5cm 정도? 그 적지 않아, 이만하지 하죠. 이쪽한게 거기 잔뜩 나와요. 생긴 게 이런 모양이죠. 여기 이제 생식수가 굉장히 커요, 얘들 되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래 이렇게 이쁜 건 아니고 이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색약으로 이렇게 염색을 시킨 거예요, 빨갛게. 이런 식으로. 쓸개관. 네. 네. 쓸개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생충이라는 거는 내 몸에서 살면서 계속 알을 낳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자기 자손을 계속 영속시키는 게 그 생존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도 내 몸에 들어와서 살 때 내가 저 충격을 받으면 안 돼. 내가 뭐 이놈들이 너무 많이 감염이 돼서 내가 빌빌대다 죽으면 같이 죽어버리는 거지. 그 얘들은 전략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내가 어떻게든 죽지 않게 살려놔야 돼요. 나한테 피를 빨아먹어도. 그 기생충의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충에 걸려서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수없게 죽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해충 같은 게 굉장히 막 그 아니 왜 우리 주사 맞고 약 먹잖아요. 저거 관절도 안 걸리고. 예. 근데 왜 살아야 되는 이게 저 80년대 중반쯤까지 약이 없었어요. 디지토마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낚시하고 오면 회 잘 먹는 사람들이 황달 껴가지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낚시해서 잡은 팔을 고기서 먹고 이러니까 중강염이 돼가지고 황달 생기고 막 그 거의 돌아가시다시피 했었어. 근데 80년대 중반에 그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아나셨죠. 근데 지금들 그래 많이 그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약 먹으면 되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에 뭐 이상한 동물이 산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하다 잊어먹었네. 아, 그러니까 이 그 해충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해충 약을 먹긴 하는데 그 약이 안 좋았어요. 순도가 안 좋았어요. 그 그러니까 붓순물이 많은 약이었어요. 약 중독이 잘 일어나요. 먹으면 그 약 먹고 중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마 6살 때쯤 됐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충약을 먹었는데, 줘서 먹었는데, 이게 중독이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병원 가서
관장해 가지고 막 장 청소 이 생각이 난다고 여섯 살 때 일인데 그 후에 우리 엄마가 놀래 가지고 약을 안 먹였어. 안 먹였는데 국민학교 들어 한 2, 3년 있다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그 특별 과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선생님 약 먹는 거 지켜보래 이렇게 왔어. 그래서 나 뭐 선생님 와서 약을 먹었다고. 근데 그 먹고 화장실 가서 또 이제 하는데 회충이 이만큼 있더라고 이만큼. 근데 그 확인 어떻게 내가 이거 보고 이걸 보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 등 덩어리를 보고 그 다음부터 놀래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지렁이 잘 못 만져요. 무서워서 꼬불꼬불 하는 거 못 만져요, 여기.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그 옛날에는 옆에 앉은 애가 쿨럭 하고 이러면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네, 해충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뭐, 아, 너 코에 콩나물에 들어가 있니? 그럼 짧으면 해충 나오고. 정말 그랬어요. 그런 일 가끔 있었어요. 그런 게 가끔. 이제 그런 식으로 회충 같은 게 보통 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그 뱃속에 이제 성비가 좀 안 맞거나 얘들이 발전기가 됐는데 뭐 교미할 압력이 별로 없거나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무슨 약을 먹어서 산도가 갑자기 막 뭐 굉장히 산성으로 되거나 알칼리성으로 되게 되면 얘들이 이상행동을 일으켜서 간으로 파고들기도 하거나 또는 장 뚫고 나가거나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럴 경우는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점, 그 외에는 기생충에 걸려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기생충도 자기네도 계속 이런, 그러니까 죽이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간흡충 같은 경우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으면 안 돼요. 민물고기. 근데 바닷물고기는 괜찮은 게 뭐냐면,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들이 주로 이제 감염되는 게 포유동물이거든요. 물고기를 먹는 동물들.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너구리, 곰, 수달. 이런 놈들이 감염이 주로 돼요. 그럼 이제 걔들이 먹고 똥을 싸면 또 강물로 가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이 뭐가 있나요? 고래, 물개, 이런 놈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육지에서도 거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육상에서 이 사이클 이렇게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바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숙주가 없는 거예요. 고래나 물개들이 물론 물고기를 잡아먹지만 얘들이 먹고 어떤 이 사이클 돌아갈 만큼 포유동물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도 거의 없어요. 이 디스토마가. 그러니까 육지에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얘들은 날 걸로만, 물고기를 날 걸로만 먹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익혀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구강업충이라는 건, 한 조금만, 한 1, 2mm쯤 되나? 그건 모든 물고기에 다 있어요. 그거 먹으면 이제, 대개 이제, 설사예요, 설사.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몇천마리씩 감염이 되면, 창자백에 다 붙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걔들은 한 일주일이면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설사하면 괜찮아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자가 미물고기 날로 먹으면 이런 게 걸리고 그다음에 광절 열두 조증의 촌충, 긴 촌충이라고 얘기를 해죠. 이게 이제 되게 숭어하고 그 연어과 물고기니까 그 산천어나 뭐 무지개송어 팔잖아요. 그거 뭐 가끔 개수 없으면 걸리는 경우 있어요. 그 촌충이라는 게 옛날 이름이 이제 촌충이라 그러잖아요. 몸이 이제 몸이 마디로 돼 있어요. 마디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창자 벽에 박혀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씩 끊어져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요거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저 대학원 다닐 때 이과대학 조교 생활을 기생충학교 조교 생활을 조금 한 2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알아요. 종이에 싸가지고 갖고 온다고 자기 똥에 이상한 게 나왔다는 거죠. 그거 보면 저런 놈의 마디지 마디. 또 떨어져. 그 자기가 읽으면 그 유심히 봐야 돼요. 그 건강도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별 색깔을 갖고 뭐 체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갖고 보면 그는 이제 물어보면 송어에 먹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먹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되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개수 없으면 감염이 돼요. 이게.
약 드시면 돼요. 약 드시면 돼요. 병원 가서. 구충약은 안 돼요, 얘들은. 디스토마약 먹으면 돼요. 디스토시드라고 이제 그 한, 싸진 않아요. 한 2만 5천 원, 3만 원 가요. 그거 한, 계속 먹으면 다 빠져요. 그 해충약은 따로 먹어야 돼요. 해충약입니다. 그 요충, 편충, 해충, 십지장충은 해충약 먹으면 되고, 디스토마, 뭐 이런 촌충 이런 거는 그 디스토시드라는 거 먹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그런 놈들이 있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길어요. 이게 한 마리가. 한 3m에서 10m쯤 된다고. 굉장히 우리 장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 번씩 금식하면 안 돼요? 안 나와요. 계속 빗발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영양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해충 같은 거는 소화된 걸 먹죠. 그렇죠. 네. 근데 얘들은 이제 이런 데 장에 딱 밖에서 이제 그걸 빨아 먹고 사니까 금식한다고 안 떨어지죠. 기생충이 얼마나 똑같아. 떨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스파르가름이라 해서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놈인데 되게 사충이라 뱀에 있는 벌레 사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옛날에 뱀 잡으면 이렇게 쭉 껍질 벗겨서 이렇게 잘라서 소주랑 같이 이렇게 먹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뱀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보면 그 뱀 살에 하얀 벌레 같은 것들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길이가 한 뱀에 있긴 길지 않아요. 요만 쭉 피면 요만씩 한데 되게 쪼그라들어 있다. 그래서 이걸 뱀 먹는 사람들 그걸 아주 되게 적당히 떼어내죠. 떼어내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 저기 껍질 같은 것도 같이 있고 뭐 뿌연 게 이렇게 많이 있어서 떼어낸다 그래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먹으면 더 먹으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먹으면 사람은 이게 적당한 숙주가 아니에요. 얘들한테는. 그 들어오면 그냥 이게 유생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니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뇌로 가면 뭐 간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가다 보면 병원에서 이제 뭐 우뚝부터 가도 이렇게 쥐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찢어서 꺼내면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요 끝에 그 대가리 부분만 똑 잘라서 한 1mm 정도 잘라서 이제 개나 고양이 사다가 개한테 먹이죠. 그리고 이제 옆집 아주머니한테 얼마 드리고 이제 한 세 달만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이만한 거 사다가 이제 먹이고 세 달쯤 이만한 때쯤 와요. 이제 그거 이제 개들한테 그러면 이제 아까 디스토시드라는 약을 먹이죠. 먹이면 설사 바로 하고 이제 이놈이 나와요. 근데 개들은 이 적당한 숙주가 돼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이 상태로 있지만 개들은 이만큼 길죠. 한 얘들은 한 1m 정도 커요. 섰다하면 이렇게 나와요. 되게 징그러워요. 잡혀면 이만한씩 나와요. 그게. 근데 어쨌든 사람은 이 상태로 있는데 이 감염되는 사람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럼 안 먹는데. 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뱀을 안 먹는데 왜 그럴까? 그게 이제 하는 사람이 역학조사를 쭉 해봐요. 아,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주머니들이 산나물을 뜯으러 가잖아요. 산나물을 뜯으러 가면 샘물을 먹어요. 샘물을. 네, 샘물을 먹는데 애들이 중간 숙주가 오면 물벼룩 같은 거예요. 물에 사는 물벼룩. 그 깨끗한 물이라고 이렇게 먹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물벼룩까지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훨씬 높아요. 감염률이. 그러니까 왜 우리 다 계곡 같은 데 가서 계곡 같은 데 가서 와 일곱 순에 그런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먹지 말라고 얘기는 하죠. 이게 아는 게 병인데. 예, 네, 그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런 물을. 어쨌든 그 여자분들이 감염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물벼룩 같은 게 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올챙이들이 먹고 그럼 개구리가 되잖아요.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고, 그럼 뱀이 아까 사충이 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 뱀을 너구리나 이런 것도 잡아먹으면 너구리 장독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이클 거치는 거. 아니, 그 뱀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죠. 예.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런 논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왜 기생충들이 이렇게 복잡한 사이클을 거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충 같은 경우도 우리 어릴 때는 뭐 기침하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저 지금 구하기가 해충을 구할 수가 없어서 기생충학교실에서 해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수입해 얘기해가지고 달라 그래. 중국은 아직까지 많으니까. 옛날에 기생충 김, 해충 김치인가 뭐 기생충 김치인가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 기생충 박멸 협회인가 뭐 옛날에 그거 있어가지고 그 거의 성공적인 사례예요. 세계적으로 그게 그래서 많이 없어졌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니사키스라고 해서 이제 이건 바다에 먹을 때 가끔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꼬글꼬글한 거 있죠. 여기 한 요만한씩 할 거예요. 요만한씩 해서 네, 얼려 먹으면 얘도 죽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오징어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오징어 살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 내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조기 같은 거 있죠? 조기. 조기나 갈치 이런 것도 배에 이렇게 따보면 있어요. 이거 보여요. 네, 많이 있어요. 이제 근데 얘들이 뭐냐면 원래 이런 고래 회충 있죠. 고래 회충. 고래한테 가면 이제 회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린 상태라 유생. 유생 상태인데 고래가 먹으면 회충이 되는데 우리가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적당한 숙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몸속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얘가 이제 잘 살고 싶지 않은데 돌아오면 얘들이 이제 위장 같은 걸 이렇게 뜯고 가요. 그래서 이제 회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배 아프고 막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아마 10층 팔고 이거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장 같은, 위장 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 내시경 같은 걸 이렇게 뽑아내야죠. 찌개 같은 걸.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죽을 거예요. 네, 소금에 절이면 염장시키면. 염장시키면 대부분 죽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오징어 먹을 때 가끔 이제 살아있을 때는 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고기가 죽으면 근육 속으로 들어가요. 오징어 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연어 같은 거에 양양해서 먹을 때 이게 조금 문제됐을 때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그 죽은 물고기 쪽으로 살로 들어가니까 살을 이제 잘못 먹을 때 회 먹을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근데 어쨌든 얘가 뭐 우리 몸에 들어가서 뚫고 지나가는 그거 외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다. 맞아요, 여름에 많아요. 네. 조기 같은 데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안 하고 내장이 굉장히 많아요. 안 하고 내장이. 그러니까 오징어 쓰는 분들 보면 납작하게 핀 다음에 칼로 이렇게 다 밀잖아요, 이렇게. 그 이런 거 뛰느라고 쫙쫙 미는 게. 네. 괜찮아요. 무서워하면. 네, 괜찮아요. 그다음에 폐업충, 폐디스토마. 이것도 이제 디스토마가 입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였더라. 그래서 이제 폐업충이라 이름 부르는데 얘들은 가재나 참깨 먹을 때 걸려요. 참깨. 근데 이게 폐업충 2001년도에는 한 2% 조금 넘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죠. 왜 늘어날까요? 간장게장을 많이 먹어요. 네. 그동안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참게장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이제 강이 오염되는 바람에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강이 조금 이제 맑아지고 이렇게 참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지자체에서 방류도 하고 아마 시흥시에서 방류할 거예요. 참게 많이 방류해요. 그럼 이제 보통층 따라 쭉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걸 잡아서 이제 게장을 담가 먹는데 참게 게장 같은 경우는 삶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뜨거운 간장을 이렇게 끓여 보여. 그러면 이게 되게 기생충들이 열에 약하죠. 열에 약한데 이 깊이 들어가 있는 놈들은 그 열이 안 닿죠. 몇 번 이렇게 끓여 먹긴 하는데. 그러면 유생들이 여기 있다가 감염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이제 그 참게장 먹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게장도 못 먹겠어요. 뭐, 자, 하지만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률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아마 빨간색이 간디토마, 간흡충 감염률이에요. 단점점 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그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은 좀 들어오니까 빼고. 이 네 개 강 중에서 제일 감염률이 높은 지역이 섬진강이에요. 왜냐면, 낙동강은 물이 워낙 들어오니까 아예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섬진강 물은 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섬진강이 제일 높아요, 그쪽이. 어쨌든, 어디에요? 맞아요, 응,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폐업충 같은 경우는 그쪽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참게장이 요리 방법이 그래서 그렇죠, 요리 방법이. 근데 아마 참게장을 푹 삶아서 참게장을 담그면 그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맛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없다가 거의 지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참게장을. 간장게장을 먹어서.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강균치라는 물고기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하고 관계없는 기생충이에요. 물고기 기생충이에요. 얘들은 새랑 이렇게 연관돼요. 새랑. 조류랑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이런 물고기를 잡아보면 배가 뚱뚱한 놈들이 있어요. 뚱뚱한 놈들이. 배를 이렇게 열어보면, 촌충 종류, 촌충 종류. 얘 같은 경우는 한 4, 50마리 됐을 거예요. 배 이렇게 깔고 툭 튀어나온 놈도 있고. 어쨌든, 익혀먹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익혀먹으면. 이렇게만 하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가재 같은 경우는 참게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문제고. 가재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 돌자리 가서 이제 했는데, 가재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오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골짜기도 다 가재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없어졌어? 왜 가재가 없어질까? 그 오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게 뭐 전기 송전할 때 한산은 땅에 묻거든요. 그런 게 뭐 자기장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없어지지? 전기 들어가는 지역에는 없어요. 그게 제일 가설, 제일 큰 가설이었어요. 자, 제가 뭐 자기장 영향을 받든지 뭐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고. 그, 뭐지? 솔류복파리 때문에, 솔류복파리. 항공방제를 했어요, 항공방제. 비행기로 농약을 쭉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공방제를 하고 나서, 학자들이 숲에 곤충 없어지는 거하고, 새하고 연관관계 같은 거. 곤충이 없어지면 새도 줄어들어요. 먹이가 줄어드니까. 그런 건 많이 했어요. 그런 건 많이 했는데, 가재하고 상관관계 전혀 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재나 곤충이나 같은 절지동물이에요. 같은 분류군에 속하는 절지동물. 그러니까 양이자 비슷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약을 뿌리면 그 약이 비가 오면 쓸려서 골짜기로 들어가고 가재가 사는 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그게 맞아요. 쉬운 그 국가를 관리하는데 한강권역, 금강권역, 낙동강권역, 뭐 섬진강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데 시흥은 한강에도 안 들어가고 이제 그 외투리라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강권역으로서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가 요동대라고 그렇죠. 요렇게는 이 바다로 바로 빠지는 하천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어쨌든 여기도 한강권역에 속하니까 보면. 한강이 494.4km예요, 길이가. 근데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504km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인터넷 치면 대개 한강 길이가.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측정해놓은 거리예요. 그때 여기를 했다고, 여기. 그러니까 이게 강화도고, 그죠? 강화도고, 이게 이제 육지예요. 김포시가 여기 북한이고. 그래서 한강 길이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이 짝으로 치면 504km인가가 되고,
근데 지금 대부분 504km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책에 얼마나 504km 돼 있죠? 한강의 길이는 493.40km라고 나왔어요. 그것만 나왔어요? 내가 안 써놨구나. 어떤 책, 서울 한강사라는 책에 보면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을 한강이라고. 임진강은 한강의 지류예요. 지류. 임진강하고 한강이 땅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강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애기봉, 혹시 아세요? 저기 풀이 세운다고 난리가 나고, 그렇죠. 예. 그 애기봉이, 난 처음에 무슨 깐난애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사또가 뭐 사랑하는 기생 얘기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가서 들어보면. 예. 그래서 사랑하는 기생 어쩌고 하는 그런 애기봉이에요. 예. 깐난애기 얘기가 아니라. 예. 거기 보면 유도라고 써요, 유도. 거기서 쪽 강화사 쪽으로 이렇게 보면 유도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머머리섬이라고 그러는데 떠다니는 섬이라고 유도라고 얘기해요. 거기 조그만 섬인데 거기가 한강의 법정 하구예요. 거기서부터 여기 그 태백시에 가면 검룡소라고 해서 검룡소 혹시 가보셨는지 몰라요. 검룡소라고 해서 이렇게 큰 바닥으로 뚫린 웅덩이에다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 2,000톤인가 하루에 5,000톤인가 2,000톤인가 물이 제법 많이 나와요. 거기를 이제 그 발원지라고 보죠. 그 발원지서부터 여기까지가 494.4km. 네, 근데 사실은 검룡소가 이렇게 있으면 또랑이 이렇게 있어요 위로. 실제로 보면 이 위에가 발원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발원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은 조금 좀 멋도 좀 있어야 되고 발원지로 보려면 역사적인 무슨 스토리도 좀 있어야 되고 좀 폼도 좀 나야 되고 뭐 그래야 돼. 그 저 위에 조그만 샘이 봉목나무 샘이라는 게 하나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멋있죠. 폼도 좀 나고 그 폭포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발원지로 정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메워져 있었어요. 메워져 있었는데 동네에서 80년대 초쯤인가 이거 메워진 걸 파내고 거기 저 뭐 황소가 뭐 용 잡아먹으러 어쩌고 그런 전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만들어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없던 전설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아마 그 전설을 지은 사람까지 있어요. 이렇게는. 근데 그 옆에 이제 환기연목이라고 또 하나 있거든요. 낙동강 발원. 거기는 이제 옛날부터 그런 뭐 황부대 전설이나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강의 발원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일 꼭대기부터 이제 그 법정 하우까지 이제 길이를 보통 강의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남한강이 이제 원류죠. 본류죠. 남한강 꼭대기에 이제 발원지가 있는 거고 북한강 같은 경우는 있죠. 저기 북한의 금강산 옆 봉우리에 이제 그 발원지가 있어요. 그렇고 이건 낙동강. 이게 황제연못이라는데 황제연못인데 여기서 땅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석회암지대에서 땅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데 물색을 보면 물 색깔이 약간 푸른빛이 돌아요. 약간 하늘빛이 돌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장가갱가 뭐 이런 데가 장가갱 이제 혹시 가보셨어요? 장가갱가 뭐. 테레비에 여행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저도 못 가봤는데 거기 보면 물빛이 이렇게 펄해요. 그게 석회암이 섞이면 물빛이 이렇게 펄하게 보인대요. 여기도 이제 석회암지대 펄하게 보이는데 여기도 물이 굉장히 많이 솟아나서 이 물을 뭐 옛날에 상수원수로 쓰고도 그랬어요. 여기네. 낙동강.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쪽으로 쭉 산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실제 발원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기에 이제 훨씬 좋으니까 발원지를 하는 거고. 요건 금강이고. 금강은 뜬봉샘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이성계가 이거 다 제가 사진 찍으러 갔던 데예요. 옛날에 이성계가 뭐 여기 와서 그 조선을 세우고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야오정, 세우군과 야오정하고 이 골짜기 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골짜기에서 봉황이 확 날아가더래. 그래서 봉황이 날아간 데를 가봤더니 이런 샘물이 있었다. 봉황이
봉황이 떴다 그래서 뜬봉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샘이 골짜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바로 위에가 산 능선이에요. 근데 여기 물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금강 하구고 금강은 아마 이 하구원 뚝담에서 안쪽으로 들여싸가지고 강 길이가 조금 짧아졌어요. 많이 강 길이 실제보다 뜬봉샘 물이 아, 그러겠어요. 예, 이성계가 먹은 물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재밌는 게 이제 그 뜬봉샘이 있고 상능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짝은 금강 이역이고 이 짝은 저기 섬진강 이역이고 그래서 그 동네 가면 동네 이름이 수분이에요. 수분이. 물이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네, 동네 수분이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